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다소 더운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구름 많아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피부에 닿는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울진이 19도, 영덕 18도, 포항이 20.7도, 경주가 15.7도로 선선합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울진이 27도, 그외 지역들이 28도가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얇은 외투 챙겨주시고요. 하루 사이에도 시간대별로 기온차가 커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오늘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사이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역사 50년 만에 최초로 직원들이 선별노조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포스코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과 함께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포스코에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별 노조가 설립됩니다. 포스코 일부 직원들은 노조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로 앞으로 총회 등을 거쳐 국내 최대 선별 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한 경영 문제로 줄곧 노조 필요성을 느껴오다 최근 삼성에 잇따라 노조가 설립되면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친노동 정책이라든지 그런 뭐 근로자의 평등권 뭐 이런 게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삼성 노조나 보면서 아마 이제는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게. 노조는 설립 선언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 포스코가 경영진의 정경 유착과 잘못된 투자로 추락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영권 승계 시스템을 노조와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 노조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과 새로운 산별 노조로 두 노조 체제가 양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내부 감시가 활발해지면 포스코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업재해와 정치권의 외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기업으로서 포스코가 제대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봐서 새노조는 이번 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 조합원 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의 내년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북도 의회가 의장배 골프 대회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오는 17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의장배 골프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달 31일 도 의원들에게 행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북도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 의원들이 한가로이 골프나 치는 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의장단의 골프 대회 취소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지 올 초에 발주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산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과 궁합이 잘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리스트 다 빼가지고 우리 위기 선정 제도 요거는 반드시 데려와야지. 리스트를 다 빼가지고 제거는 있죠. 대전시장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주셔서 공공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경영위하고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현 정부 내에는 없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현재 내려가 있는 그 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 산업하고 연계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방 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골라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 엔진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읍면적 중학교로 제한된 경상북도 학교 무상급식 범위가 내년엔 동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또 내후년은 고등학교 1학년, 2021년은 2학년, 2022년에는 고교 전체로 순차 확대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무상급식 로드맵을 확정 짓고 최근 경상북도와 예산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경북도당은 강원과 전북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며 고교 무상급식 시기를 더 앞당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 사적인 월지에는 해마다 경관을 해칠 정도의 녹조가 발생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녹조가 발생했는데 웬일인지 경주시가 지난해 녹조 제거에 성과를 낸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순 기자입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경주 대표 관광지 동궁과 월지. 해마다 녹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해도 폭염과 심한 가뭄으로 6월부터 녹조 라떼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도입한 업체는 50일 만에 녹조를 잡고 경주시도 수소 이온 농도와 투명도 등 개선된 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업체는 올해는 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쯤에 가능한 빨리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업체가 이미 정해졌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미국 기술을 도입한 새 업체가 지난 4월부터 녹조 제거에 나섰으나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업체 선정은 올 6월에 퇴직한 간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그 과장님이 다 해갖고 올 6월 말에 과연 나가셨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선정을 다 해주셨습니다. 또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1, 2차에 걸쳐 모두 4천여만 원을 수의로 계약했습니다. 경주시는 월지 녹조는 수질 불량과 사인 퇴적물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큰 만큼 해마다 업체를 바꾸어 수질 개선 효과를 비교해보자는 취지에서 업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또 요약을 테스트해보고 또 우리가 성분 검사 내지는 녹조의 발생량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좋은 특허 약품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낸 업체를 검증 안 된 업체로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물 흐름이 더딘 곡선이 많은 구조인데다 불투명한 행정까지 더해지면서 대표적 사적지의 녹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회의를 열어 포항해군 육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했던 마리논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정일 대령 등 5명은 지난 7월 17일 시험비행을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한 마리논 2호기가 10m 상공에서 추락하면서 순직했습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소의 상관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도중에 국가배상 책임이 낮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대책위는 정부가 예산 25억 원으로 연구단을 구성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이 낮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 조사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잊을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촉구가 되는 것이고 포항 땅에 있어진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뜻을 천명하는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한 뒤 미소 지진이 발생했고 주입점과 진원지가 600m로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볼 때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지열발전소 건설 이전에는 포항에 규모 2.0 이상 지진이 없었고 횡으로 발생한 경주 지진과는 달리 포항 지진이 종으로 발생한 것도 지열발전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을 위해서 뚫은 관정 끝에서 딱 지진이 났다는 거죠. 그 위치에서. 그러니 다른 그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발 지진 발생 책임을 회피한다면 책임자를 상대로 직무유기 등으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존재를 몰랐던 숨은 단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주 지진의 여파라는 학계의 주장도 있어 어떤 결론이 나든지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보문단지 일원단지에서 추진 중인 경북형 에너지 자립기반단지 실증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에너지 분야 공유가치 창출 서비스 디자인 선행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경북도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과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4개 부문 8개 사업에 450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소멸 위험 1순위에 오른 의성에서 마을 살리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민간의 주도로 기획된 이 실험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5명의 외국 스토리텔러들이 참가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전파합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 김 씨와 풍산 유 씨 집성촌인 사촌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촌마을에서 한 달 살기 실험에 참가한 미국과 호주 등의 스토리텔러들입니다. 지난 7월 페이스북 공모를 통해 선발돼 모두 자비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은 9월 한 달 동안 사촌 마을에 살면서 한국의 전통과 농촌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전파 수단은 유튜브와 SNS. Definitely talking about the stories that originated here, the what we've learned about from Grandpa Manchuang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eople to the land and how the land is flourishing in response. Where we can speak the spoken word in amongst people that comes from the heart and the soul that unite us. 이 실험의 기획자는 K-스토리텔러로 알려진 김승아 씨. 김 씨는 지난해 K-스토리텔링 월드투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세계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렸습니다.
사촌마을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는 올 가을 실험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촌마을에서 한 달 살기 이제 1기가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는 4월, 5월, 6월, 그다음에 9월, 10월 총 5회에 걸쳐서 더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 1순위로 지목된 의성에서 민간 주도로 이 같은 실험이 시작되자 의성군도 지역 회생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러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런 행사를 하는 이러한 사업 등 군에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노력 사업들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촌마을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끝나는 내년 10월에는 전 세계 유명 스토리텔러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와 포항테크노파크는 어제 포항상공회의소에서 경북도 농업기술원 창업교육 과정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설명회에선 창업 초기 지식재산권 확보와 경영 전략 등을 소개했고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브랜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도 실시했습니다. 보통 9월 모평이라고 부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평가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들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수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시험을 내는 기관이 주관하는 마지막 공식 모의평가입니다. 6월 모의평가보다 인원이 늘었는데 특히 재수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재학생은 천여 명 줄었지만 재수생은 만여 명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아마 8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번 입시에서는 어느해보다 경쟁률도 높아지고 아울러 합격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의평가로 정시 대비를 하고 다음 주 시작하는 수시에도 활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시 지원 대학의 범위를 정해보고 그 대학을 수시에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한두 장 정도 소신껏 지원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학습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평가에서 나타난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 취약한 과목과 단원, 남은 기간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과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토대로 문제풀이를 하고 오답 노트를 꼼꼼히 정리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남은 기간 필요한 최선의 학습 전략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 화랑마을과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어제 화랑마을에서 교육과 청소년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랑마을은 프로그램 강사와 보조 인력을 동국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 동국대는 현장 실습 장소와 회의 공간으로 화랑마을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함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지역 제조업 업황 PSI는 45로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 업황 전망지수도 46으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내수부진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 자금 부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포스텍 산학협력단의 자회사인 포스텍홀딩스는 어제 포항창조경제센터에서 지역 우수 창업기업과의 발굴과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에선 포스텍 창업 투자 사례와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특별한 강연이 이어지고 경북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해 창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제40회 전국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경북과학고 최원찬 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원찬 군이 발명한 물팀 방지 밑창은 물 튀어오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육체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 걸음걸이 궤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최적의 밑창 구조를 제시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경북에선 안동 녹전초등학교 최지연 양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다섯 팀이 수상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울진이 19도, 영덕 18도, 포항이 20.7도, 경주가 15.7도로 선선합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울진이 27도, 그 외 지역들 28도가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얇은 외투 챙겨주시고요. 하루 사이에도 시간대별로 기온차가 커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오늘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사이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